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곳은요 안산에 위치한 여기 송산 그리시티인데 지금 여기가 개발 중이라서 이곳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저기 보세요. 지금 차가 통제돼 있습니다. 통제돼 있죠? 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제가 여기서 좋은 컨텐츠. 자, 우리 경륜 프로 선수 뭐 배우셨다고요? 마능이한테 배운 거예요. 아, 개똥구리 자. 네. 안녕하세요. 사이클의 강자 크리스리입니다. 사이클의 강자 크리스리.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재일이라고 하고요. 아, 이재일. 3번에 이재일 골이 납니다. 프로 선수님. 예. 근데 저는 유튜브에서는 크리스리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프로 선수님 이제 좀 진짜 허벅지를 제가 원래는 허벅지 걷어 올리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좀 내릴게요. 저는 아닙니다. 와. 근데 이 허벅지가 지금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로 되는 허벅지가 아니거든요. 들어 있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예? 자, 일단 경륜 프로 선수신데 솔직히 비인기 종목이지만 예.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땐 달리기에서는 400m, 800m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00, 그렇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전력 질주를 하면서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근지구력과 예. 심폐지구력과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마랑님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피지컬이 약간 좀 경륜 쪽에 좀 맞지 않나? 순발력 있는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경륜에 좀 적합을 해요. 일단 저희가 한번 오늘 같이 즐겨보는 도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제안하고 싶은 도전은 인간하고 자전거와의 30m 달리기 대결. 마랑님도 그 육상 실력이 대단하시고 저도 그냥 자전거 선수이기 때문에 드디어 도전 시작할 건데 지금 검은색 테이프 있죠? 자, 이 출발 지점에서 저기 노란색 의자 있는 데까지가 정확하게 30m입니다. 고!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두 다리에 네. 승리지 않은가. 저 출발 지점에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차 정지라고 저기 표지판 있죠? 예. 저기까지 가도록 합시다. 천천히 돌아오시다가 이쪽 딱 검은색에 오면 그때 제가 뛸게요. 자, 그러면 90m 정도 되는 거리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 좋다. 후! 엥? 유사인 볼트도 100m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이 과학적으로 만든 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이거 로라잖아요. 최고 시속은 제가 마랑님한테 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처럼 이제 아까 다르게 좀 겸손 모드로 깔아놔야 됩니다. 한번 졌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보여주시죠. 예. 3, 2, 1, GO! 62! 와! 자, 지금 5초도 안 되는 62 뽑았거든요. 제 최고 시속이 68까지 나와봤는데 아까 힘들었어요. 아. 저보다 더 셀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데드리프트, 스쿼트, 점프 이런 것들이 저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3, 2, 1, 고! 패널 드릴게요. 천천히 가다. 오, 올려. 더 좀 더. 와, 와. 아이고야. 끝났습니다. 아, 나 정말.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65.4. 와.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65 잘 나온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선수 중에서도 65 정도 넘는 선수가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파워뿐만 아니고 회전이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하세요. 네. 이제는 30초로 해서 이제 30초에 몇 번을 돌렸나 회전수를 세는 거죠. 전문가가 보면 하나 둘 셋 다 보입니다. 저희 보입니다. 자, 근데 저희 우리 크리스 리 네. 선수님 네. 왜 이렇게 다운되셨어요? 아니 뭐 저거 한번 치고 아 아니에요 이제 아 20년 사이클 인생이 좀 마감 내려야 되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은퇴시킬 날만 남았습니다. 명예를 걸고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와! 빨리 가면서 자 10초! 자, 15초 지났습니다. 자, 20초. 8, 7, 6, 5, 4, 3, 2, 1, 끝! 잠깐.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으신데. 다른 사람 방송이면은, 이렇게 안 하는데, 또 질까봐.
아, 제가 근데 자극시가 된 거니까 참, 좀 자랑스럽습니다. 심판님. 자. 어! 자. 자. 아, 나 갑자기 무서워지잖아. 그, 만족하는 숫자입니까? 아, 이게, 물론 이제, 이, 부하가 걸리면 걸릴수록 이제, 회전수라든가 이런 게 또 안 나와요. 네. 뭐 아직 어. 만족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 린의 30초 최종 횟수는 몇입니까? 67! 아. 아, 67이면 잘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운동화 벗겨지려고 그래가지고 아 일단 깔아놔야지. 아 맞다 이거 맞아. 신발 이거 신으셨네. 깔아놔야지. 아. 한두 개 차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럼 일반인은 몇 번 하는 게 딱 괜찮습니까? 한 50개만 해도 감사합니다. 굉장한 능력이세요. 자 10초 지났어요. 여기 보이세요. 야, 이 뭐야? 20초, 나머지 10초. 5, 4, 3, 2, 1, 바로. 아! 아! 아, 지금 대단히 열심히 많이 했는데요. 2인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숫자는 진짜, 지금 왜 그래? 아슬아슬하게 66개. 와우. 아 뭐야! 하지만 아, 걷지만은 저가 봤을 땐 이긴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아, 잘 나온 겁니까? 아, 잘 나온 거예요. 진짜 아, 대단한 피지컬이에요. 아 진짜. 이거는 이거는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폐활량, 파워 지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헬스만 해서 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파워리프팅이나 이걸 태우면은 한 10초만 지나면 그냥 멈춰요. 근데 이분은 20초 지났는데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 아 진짜 피지컬이. 그럼 선수급에서 나오는 기록 정도입니까? 아유 선수급에서도 중간급이에요. 아 일단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도전이 아니고 예. 정말 선의 경쟁이 아닌가. 프로분이 정말로 저 재밌게 이끌어 주셔서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많이 페달링 하나? 크리스틀리님 승리. 아예 제가 졌어요. 아 또 이렇게 예 인정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도전은 계속됩니다. 아 너무 방송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 재밌었습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신났어요. 운동 재밌게 했어요 오랜만에.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봐서 그렇습니까? 네. 아우 와 스펙이 저는 어금보다도 등이 자신. 와 등이다. 와. 저 허벅지가 진짜 허벅지 많이 빠졌죠 이제 나이가 제가 서른. 이게 봐봐 이거 봐봐. 제가 서른 아홉이에요. 날씨가 너무 덥고 네 얼마나 덥냐면 스타트할 때 손바닥 내려놓잖아. 네네 손은 여기 지금 여기가 데였어요. 마랑의 도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씨. 어 시원하다. 여러분 40도입니다 40도. 42도였는데 지금 떨어진다. 여러분들은 에어컨 켜고 영상이나 지금 보세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예? 네?